낯선 곳에서 눈을 뜨는 한 여자. 남자와 한 침대에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엄청난 고통이 느껴지고. 아, 왜 기억 못해? 어제 술 마셨나? 뭐야, 살색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유튜브 괜찮겠니? 어? 게 뭐야? 붙었어. 붙었어. 아, 빨리빨리. 아, 인트로 집어쳐. 빨리빨리. 낯선 상황보다 참기 힘든 건 서로에 대한 불신. Déjame aclararte algo. Mientras no se demuestre lo contrario, tú eres mi principal sospechoso. 맞는 말이죠. 최소 영화 드라마 많이 본 사람인데. ¿Dónde vives? 약물을 주사 맞았는지 직전 상황의 기억이 거의 없고 무언가 단서될 만한 게 있을까 공통점을 찾아보려 하지만. En el puerto. ¿Cuántos años tienes? 38. 공통점이 없습니다. ¡Socorro! ¡Hay alguien ahí! ¡Necesitamos ayuda! Tranquila. 뭐야? 문 열려? 아, 화장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영화는 두 주인공의 의상이 없습니다. 아, 나도 이런 모자이크 처음이야. 오늘 좀 많이 난감한데 양해해 주세요. 왜, 큰 건 아니지? 제발. 웃어? 아유, 정 드네 정 들어. 남녀가 저렇게 밀착해 있는데. 그래도 다행이네요. 계속 싸우진 않아서. 하나씩 모여지는 단서. 아니, 두 개씩인가? 리타. Ahora sí que hay línea. 유일하게 돌아가는 숫자 또한 2. 드디어 4라는 생각을 해냅니다. 이 모든 것이 숫자 2와 관련되었다. 리킴 데 마살. 그리고 su música favorita. 자신의 남편과 mi marido. 관련되어 있다. Se ha pasado la vida investigando ese número. El número 2 es su religión. Dos. Es el número primo más pequeño. Es la base. 그래요, 모든 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까지. 하지만 남편이 사라의 불륜 사실을 의심해서 다른 남자와 억지로 붙여놓았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다비드. 사라를 더 추궁하지만 사라가 되려 다비드를 공격합니다. 다비드도 솔직하지 못한 게 있었네요. 아까 항구에서 일한다 그랬는데 몸을 파는 남자였군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진실규명보다는 일단 좀 살궁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 옳지. 막혀있어요. 그래, 그냥 호텔방은 아니지. 아니, 살궁리. 불 좀 꺼줄래? 그래, 이건 인정. 아니, 조명! 누구야? 아, 센스 없네, 진짜.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어쨌든 덕분에 다시 살궁리. 제발 올해 좀 궁리하자. 그래, 옳지. 근데 주먹 다 나가는데 저렇게 치면. 아무튼, 아, 이게 저 붙여놓은 게 그냥 겉에만 붙여놓은 게 아니야. 살을 도려내서 안... 이건 좀 견적이 큰가 봐요. 그래, 포기하면 안 되지. 아, 포기해야 되나? 너무 위험한가? 페인 영화 보면 꼭 나오는 욕, 인정? 이 지점에서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 일단 나쁜 소식은 감시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나마 좋은 소식은 다비드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점. 상황을 잠시 정리하자면 사라가 바람을 피운다고 오해한 남편이 몸을 파는 남자인 다비드한테 거액을 제시해서 이 상황을 만들었는데 다비드도 속은 거다. 남편 아니라고? 그럼 다시 정리. 다비드한테 사주한 남자는 사라의 남편과 인상착의가 같지만 지금 감시하는 건 남편이 아니고 다비드에게 사주한 남자일 뿐이다. 즉 다시 말해서 남편과 사주자 비슷하지만 다른 두 사람이 있다. 이 시점에 감시자가 정체불명의 상자를 넣어주고. 아직 따뜻하다고? 이거 내가 볼 때 그래. 제목도 숫자로 똑같고 세븐이다, 세븐. 인정? 최소 사라 남편 대가리. 라사냐?
아, 좋다. 맛있게 먹는 거 개 킹받네 진짜. 맛있게 먹고 끝? 아, 왜 기대감을 줬는데. 아우 진짜. 그 와중에 사라 또 급발진. 불륜했다고 자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하고 다비드 대화는 거진 다 거짓말이었어. 응, 또 다비드 급발진. 라자냐 먹은 입으로 키스하고. 맛있다. 맛있다. 그때 목 뒤에 숫자 2를 새긴 감시. 소개할 틈도 없었다. 감시자 할배 다비드의 발길질 한 방에 나가 떨어지고. 아, 이거 너무 허무한데? 이 정도면 거의 웃기려고 했던 건가? 감시자는 친절하게도 샴쌍둥이 옛 기사들을 전시에 모았다. 남녀 샴쌍둥이. 그 아버지는 정신병 환자, 사망한 어머니는 아까 그 사진 속 여인이네요. 사라가 최초의 나이까지 속였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 이야기는 실체에 거의 접근을 해갑니다. 대단함. 완전한 숫자 2와 샴쌍둥이에 집착해온 감시자의 공간이 드러납니다. 더 이상의 이용가치가 없는 사라의 남편 마리오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었고, 뇌진탕 사망한 줄 알았던 숫자 2 집착남 감시자가 다시 길을 가로막습니다. Supe que tenía que volver a reuniros. Viviréis aquí, conmigo. No te acerques. No te atreverás a disparar a tu padre. I am your father. 총격으로 사망하는 아버지이자 범인. 하지만 다비드마저 치명상을 입었기에 남매는 냉정한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Sepárate de mí. Si no, moriremos los dos. 분리 성공. 하지만 불완전한 1의 상태로 돌아간 다비드와 사라는 얼마 버티지 못하고 죽는다는 비정한 결말의 영화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볼 때는 그럭저럭 재밌는데 다 보고 나면 허무하다 못해 약간 뒷박이치는 그런 경험을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개연성보다는 단지 관객의 추리를 방해할 목적으로 채워넣은 설정들. 예를 들어 두 주인공의 초반 대화가 다 거짓말이었죠. 심지어 쌍둥이 설정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나이까지 거짓말을 하죠. 왜? 생사가 달려있는 그 절박한 상황에? 또 감시자 말고 사라의 남편 마리오도 숫자 2에 집착을 했다는 부분 굉장히 공감하기 힘들었고요. 그런 의도적인 방해 요소 때문에 관객이 미스테리 추리에 같이 동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참을 할 수 없으니 반전이랄 것도 없고요. 추리물에서의 가장 비겁한 선택을 했으니 결과는 자업자득이죠. 범인이 다비드를 포섭할 당시 굳이 사라의 남편으로 변장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당시 다비드는 사라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두뇌 싸움인 척하지만 되돌아보면 다 어거집니다. 더불어 이렇게 홀딱 벗고 있는데도 최소한의 에로티시즘에 대한 기대도 충족을 못 시켜주니 영화가 그냥 낚시질로 도배된 듯한 느낌? 그래도 일단은 보는 동안 끊지 않고 저는 봤기 때문에 저는 추천작으로 올립니다.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 넷플릭스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잊지 않겠다 라자냐. 큰애 좋았습니다.